가서 땡땡에서 2만 5천 원을 주고 행사 참석 용도로 첫째의 브랜드 셔츠 구입. 첫째면 9살이에요. 9살이 브랜드 셔츠를 입으면서 노후 대책을 한다? 쇼 윈도 스튜핏. 뭔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아니야, 거. 근데 저는 스튜핏이 아니라 그레이신 것 같아요. 그니까. 첫째 9살이에요. 걔한테 브랜드를 입혀. 이걸 바로 버리느냐? 7살이 치고 올라와요. 그럼 걔 그것도 입히고 5살이 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. 세 번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분은 김숙 씨 말이 이분은, 맞는데 예. 만약에 여기 보내주신 아내분의 친언니가 있다면 언니의 큰애 거를 물려 입어서 둘째가 입고 내가 입고 내가 입고 내가 입으면은 다섯 명이 입을 수 입을 수 있어요. 김숙 씨 생각이 짧았던 거 다 할 것 같아요. 위로 생각 안 했네요. 그 다음에 마트에서 아내가 헬스 장갑 운동 레깅스 구입 19,400원. 스튜핏. 여기서 스튜핏이 나오죠. 왜 엄마도 운동해야죠. 운동해야죠. 엄마가 지금 이렇게 자소서가 절실하신데 운동을 헬스장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. 그러면서 레깅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마도 충분히 아이도 피아노, 바이올린, 영어 충분히 아빠만 5만 원. 충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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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의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. 너무 공감됐어요. 저희는 온 가족이 충분한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. 누구 하나는 좀 부족함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요. 본인이어도 돼요? 안 되죠. 저희 신랑을 좀 부족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. 그래요? 그다음에 어머니가 파마 1년에 한번 정도 5만 원. 1년에 한번 5만 원의 파마를 하는 새아이의 엄마는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하실 거예요. 그렇겠죠. 그래야 오래가죠.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물 그레이트. 엄마 마음 그레이트입니다. 엄마 마음.